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제가 빨리 90초 마사지와 60초 세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마스크 쓰고 막 8시간 정도 있잖아요.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 생존을 위한 마사지예요. 뷰티 유튜버들은 예뻐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피부가 막 계속 막 따갑고 뭔가 막 이렇게 뜨뜨뜨뜨 막 뭔가 정말 벌레가 사는 듯한 느낌? 너무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정말 일 마사지. 근데 제가 천연 마사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천연 마사지 중간중간중간 요 뽀레오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마사지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 한 2주 정도 썼는데 정말 좋아요. 네. 제가 마스크, 이게 한국산, 이거, KF94.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또 두껍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덥고. 또 말을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요, 손님들이. 그래서 이거 얇은 거, 요거를 끼고 일을 하다가, 또 겁나잖아요. 옮을까봐.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 냅킨 넣어서 첫 마스크를 하고, 근데 이것도 또잘안 들리고,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짜잔! 이게 완벽 방어를 할것 같은데, 손님들이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마스크를, 곳곳에 배치를 하고, 손님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막 여기가 너무 간질간질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서 피부를 보호하시려면 최대한 얼굴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게 최대한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데, 이제는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말 간단한 걸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힘들게 절대 안 하고요. 딱한 가지씩 천연 마사지를 하거든요. 다들 아시는 거라 제가 영상으로 남기기는 너무 부끄러운데, 혹시, 잘안 하게 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 제가 한번 영상 남겨볼게요. 오늘은 천연 마사지는 아니지만, 정말 천연 팩처럼, 또 다시 깨어나는 기분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가서 저녁도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저는 집에 갈때 아침 팩을 하고, 밤에, 아니, 새벽에 나올 때는 밤에 하는 팩을 하면서 차에서 한 20분 정도 자다 오거든요. 같이 마사지 해보실래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 안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산거 아니고요. 네,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블루투스로 핸드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핸드폰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할 거거든요. 집에서는 이거, 제가 안 찍을 때는 그거 틀어놓고 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뜯어서 여기 딱 맞아요. 이거 제 얼굴에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거든요. 제가 요 작은 사이즈로 얼굴을 하고도 남습니다. 네, 이렇게 껴서요. 여기, 어우, 이거 많은 거 봐. 너무 좋죠? 일단 손에 묻은 거막 문질러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수동으로, 네, 맞춰서 제가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색깔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미지근하면서 따뜻해져요. 사람들 막 지나다녀요.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다들 일찍, 아니,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진동. 저는 이 진동이 너무 좋아요. 진동이 되면서 차가워지면서 피부가 깨어나는 느낌? 아니, 가게에서 이렇게 마사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신박한 아이템을 저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사실 제가 마사지를 안 하니까 그 전에 알았어도 사실 안 샀을 거예요. 지금 이게
마스크 쓰고 건조해지는 요즘에 딱인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마사지 오래 못 하거든요. 피부가 막 간질간질하고. 근데 이거 딱 90초 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이상 마사지 한 것처럼 효과가 뽀송뽀송뽀송. 저는 이게 뭐 미백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해져서 마스크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한 마사지예요. 다시 미지근해졌어요. 마무리 단계. 말 몇 번 했더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아, 너무 좋다. 끝. 이왕이면 이렇게 V라인 되게 이렇게 올려주라는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따뜻하고 시원하고, 아, 기분 너무 좋아요. 끝! 자, 이게 세수했는데도 막 더러운 게 막 묻어나네. 다시 세수할 거예요. 자,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물로 다시 닦거든요? 물로 닦아서 또 쓰는 거라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 안에 에센스가 가득가득해요. 버리면 안 돼요. 자, 얘를 다시 이렇게 따라서. 네, 1분은 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손에. 사실 막 일하다 보면 어디 가서 손 내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정말 미국 가서 제가 이렇게 일하기, 장사하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손 모델 할 정도로 손하고 손톱이 너무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말 허허허 웃을 때 허허허 일부러 막 가리는 게 손 자랑하려고. 근데 지금 손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웃을 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하면서 제가 손도 마사지해서 다시 옛날에 예쁜 손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네. 뭐 20, 30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50대 마사지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거의 처음만큼 에센스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딱 덮어서 다시 얘는 목을 할 거예요. 대부분 다 얼굴만 하고 목하고 손은 신경 안 쓰잖아요. 얼굴은 막 탱탱한데 어떤 분들 보면 손하고 목은 막 주름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목에도 같은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사실은 목을 먼저 해서 혈액순환이 되게 한 다음에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게 좋대요. 근데 그래도 이게 처음 거로는 얼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은 두 번째로.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뜻할 때 문질러주고. 이거 목에 막 보라 색깔이 막 나오는 것 같아. 번쩍번쩍. 이제 따뜻해요. 그리고 차가워지면서 진동이 되면 등 뒤에 정말 마사지로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행복해. 이 진동이 저는 더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이 진동만 됐으면 좋겠어요. 피로가 정말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닐 텐데 제가 이렇게 써서 회사에 죄송하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마사지 하는 게. 이걸로 한 10분 동안 마사지 하고 싶어요. 시원하니 피로가 정말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이 아닐 텐데. 앞에도 해주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거 V라인. 생존을 위한 마사지에서 미용을 위한 마사지로 V라인. 네. 이 나이 들면서 막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목 마사지 하면서 올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네. 나이 들어서는 너무 살쪄도 그렇고, 너무 말라도 없어 보이고, 좀 적당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쵸? 아, 벌써 끝났어요. 너무 아쉬워. 네, 이렇게 오늘, 빨리 해야 되겠어요.
180초, 90초, 90초 마사지 끝났고요. 이거 물에다 헹구면서 네, 60초 세안. 요즘 유행하잖아요. 마사지 안 해도 60초 세안만 잘 해도 얼굴에 뭐 안 나고 뽀송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요. 저 얼른 60초 세안하고 올게요. 아, 끝났는데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어. 마사지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야.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저 봤나 봐요. 막 손 흔들고 가요.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 못 먹고, 제가 우유 먹고 화장실 가요. 그래서 우유 못 먹고, 이런 또 유산균, 이거는 괜찮거든요. 다음엔 이걸로 마사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누군가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또 뭔가 하는 걸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한 가지로만 팩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60초 세안을 하려고 나갔다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 좋은 마사지를 하고 왜 세안을 해요?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와서 그냥 자면 되는데, 제가 아까는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지금 요플레를 먹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얼굴을 닦으면 안 되죠. 지금 로션 안 발라도, 아무것도 안 발라도 뽀송뽀송뽀송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만 얼른 닦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트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